엔딩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시간 탐험을 해볼 건데요. 저는 아마 그 옛날로 돌아간다면 무사가 되지 않았을까. 무사. 나 같은 경우는 그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자? 성균관의 무슨 뭐, 예? 근데 형 저는 솔직히 얼굴만 딱 봤을 때는 알았어. 뭔데 알았어. 양반급 있잖아. 편히 쉬시고요. 네. 중간에 한번 휴게소 들릴 테니까 식사는 하세요. 자, 휴게소에서 우리 우동이나 한 그릇 때리자. 그래요. 네. 우동 먹고. 좋다. 아, 그래. 니가 네가 산 거야? 아니요. 줬어요. 가드로. 아, 정말? 응. 맞아. 근데 무슨 방송을 이렇게 편해요? 게임 해가지고 뭐 맞아 맞아. 야, 파서 좀 바로 자자.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자. 오케이. 네.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타임머신처럼 진짜 무슨 루크가 맞아. 시골이게 시골. 뭐야? 근데 그 대박이다. 힐링하러 와요? 네. 다 왔어요? 보스? 지금까지 촬영 다 했는데 뭐 오프닝이야? 우와! 장난이다. 장난이다. 촬영 시작한 지 7시간 됐는데 뭐 오프닝이야? 살 탈 것 같아.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양반의 고장으로 알려진 유서 깊은 경남 함양 개평마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여섯 남자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을에서 24시간 동안 여기서 살아보게 될 겁니다. 아, 여기서요? 아, 그냥 이게 좋아. 아, 괜찮네. 한옥마을 체험이네요, 그러면. 재밌게 놀면 되겠네. 그래, 그래. 그런 거 체험하는 뭐 그런 건가 보다. 아,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대적 배경이 15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조선시대 아니야? 성종 시대 때인데요. 네. 조선 9대 국왕인 성종은 문물 제도를 정비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이다. 어? 뭐야? 이게 옷인가? 야, 우리 옷 갈아입는다더니 여기 뭐야? 있네. 왕은 어딨어? 잠깐만, 우리가 여섯 명 아니야? 여섯 개 됐다. 여섯 개네.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입자. 이제 의상을 갈아입고 나오시면 되는데요. 본인 의상을 싹 다 갈아입으셔야 돼요. 속옷도요? 네. 속옷 입으면 안 돼요? 속옷 입으면 안 돼요. 속옷 어떻게 안 입어? 아니, 이게 부드럽지도 않네, 바지가. 아, 두꺼워. 두꺼운데, 이거. 일단 한번 입어보죠, 이거 보고. 어. 답이 나오겠지, 뭐. 어디서 입어요? 옷 갈아입으라면서요. 카메라가 들어와서 옷 갈아입으라면 어떻게 갈아입어? 어디까지 보세요, 진짜. 카메라 있어도. 옷을 입게 하시죠. 뭐야. 우리만 갈아입은 게 아니네. 아. 불만을 토로할 수 없게. 어? 진짜. 아. 옛날 사람들 옷이 한복 이런 게 편하긴 한데 집신이 너무 힘들다. 어. 네, 아, 모자도 안 되냐? 안 되죠. 시계도 안 되고 헤드셋도 안 되고 지금 걷어갈게요 저희. 걷어가. 나 여기 대원 시간 되는 경우에는 형이랑 걸어주시고요. 어딜 갖고 가는 거야 이 도둑놈아! 그리고 주호 씨 같은 경우도 안경을 벗어줘요. 아, 진짜로? 아, 우리나라 최초 안경은 1590년도에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저까지 눈 나쁜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냥 성우죠. 뭐. 아, 야.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너 시간 몇이냐? 저 마이너스 7이요. 마이너스 7? 야, 그러면 마이너스 7? 아니, 잠깐만. 야, 그러면 너. 안경 벗고 이거 집을 수 있어? 해봐. 이렇게 집어야지. 그럼 안경 어떻게 해요? 그냥 주세요. 아, 진짜? 너 안경 봤을 때 이거를 벗은 적 없잖아? 한 번도 없는데 봤을 때 이거 벗은 적. 누구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 되는 게 동민 씨가 염색을 해서. 맞아, 조선 시대 때 이런 머리가 어딨어? 아, 조선 시대 때도 이런 사람 있어. 진지하게 갑시다. 그래, 이거 봅시다. 진지하게 가. 그치. 아, 이거 아예 리얼로 바뀐 거야. 아니야, 그래도 다 리얼 아니야. 요즘에 군대 그런 거 다 리얼이야. 그게 군대야! 야, 너 눈썹도 염색한 거 아니야? 아우, 이거 뭐야? 아,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왜 이렇게 좀. 이게 조선시대 때 이제 사용했던 싸움을 잘하고 후패라는 수다스러움.
이걸 얼마 목에 걸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특징은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근데 이름을 짓는데 노비의 이름을 지어야 돼요. 노비예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 계약서라고 받았던 문서 계속 기억났어요. 네. 이게 노비 계약서거든요. 언제 노비 계약서라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는 노비 계약서 쓴 적이 없는데. 거기다가는 여러분의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지어보세요. 동식물 이름을 따서 동식물이라고 하거든요. 동식물 이름. 동식물 이름. 세원은 개떡이. 개떡이 괜찮네. 개떡 붙어. 개떡. 개떡이. 개떡 좋잖아요. 왜 개떡이니까. 그래. 야 너 무슨 띠야? 개띠다. 얼굴 이렇게 떡하냐? 야 개떡이라 해라. 개떡하고. 형도 그냥 막 생각난 대로 하자고 그냥. 그래. 형 얼굴 보면 뭐 생각나? 그냥 나 막 똥 같은 거 생각나지 않아? 개똥이야. 개똥이. 개떡이. 개떡이. 개똥이. 너는 여자를 밝히고. 호색이, 호색이. 아니, 호색. 호색이. 야, 아니면, 야, 좋은 일이다. 남봉아. 이런 일이 아니야. 나는 이제 검으니까 흑근이. 흑근이, 흑근이. 어, 흑형. 얼굴을 자꾸 찌그리니까 찌그리. 어, 나도 찌그리 생각했거든, 찌그리. 자, 그럼 이제 주인마님 만나러 가보죠. 해보세요. 네. 아, 개미. 갑시다. 주인마님! 우리가 노비라는 거지? 주인, 노비지. 노비지. 형 지금 개똥이야. 여기가 주인댁. 어, 여기요? 오. 오. 우리 주인. 이제 이 문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24시간 동안 주성 여기로 살아가기가 시작됩니다. 정여청 선생 고택에서 24시간 동안 노비로 살아보게 될 6명의 남자들. 과연 이들의 운명.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님. 안녕하십니까? 대형, 너 부른다, 엄마. 네? 너 부른다, 이거. 아니, 마님. 부르셨습니까, 마님? 어, 마님. 오! 이런 싸가지없이 천한 것을 봤나? 어? 너는 주인한테 인사하는 법도 모른단 말이야? 남봉이는 앞으로. 예. 어휴.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일어나시고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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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비들은 주인에게 마당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무릎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올리는 게 유비로서의 예의를 짜? 이렇게? 아, 예, 예. 아, 아유,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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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것들은 오늘 하루 맞춤 바 소임을 다하거라. 예, 예, 마님. 그래야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것이야. 예, 예, 마님. 야, 근데 이거 장난 아니야. 잠깐. 망망 잡아. 이거 뭐야, 나 진짜 나 황정황정했어. 뭐야. 아니, 이거 진짜 진심이라니까, 지금부터? 아,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파 죽겠어. 너 혹시 말해, 야, 신발 좀 근데 이거 우리 안 맞으려면 잘해야 돼. 야,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이 바보야. 아, 그래? 야, 반대로 해놔. 야, 너 천한 것이 그거 만졌다고 너는 죽었다. 야, 그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 우리한테. 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자기마다 임무가 있는 거 같아. 어, 맡은 바 소임이 아, 뭐야? 일을 시켜주는 거. 뺨만 때리고 그러. 아, 그럼 이름대로 하는 건가 보다. 나는 남봉인가 봐. 뭐야, 이게? 대감마님이 여러분께 오늘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네. 아까 맡은 바 역할과. 하루 일을 이렇게 많이 해? 적어주신 주문하시면. 조선의 노비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 그에 맞는 일을 수행한다. 음식을 맡은 취비는 개떡이, 불을 관리하는 불담사리는 전배기, 소를 관리하는 쇠담사리는 난봉이, 물을 길어오는 수비는 강쇠, 빨래를 맡은 세답비는 찌그리, 심부름과 전령을 담당하는 기별이는 개똥이가 맡았다. 네.
금일 해지기 전까지 용추사 주지스님께 서찰을 전하고 이길 오전까지 이길 오전까지 안희향교 이진사에게 서찰과 선물을 전하고 돌아오거라. 아이씨, 이걸 어떻게 찾아가? 내비게이션 있나? 차를 타는 게 아니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말! 말 있잖아, 말! 아이씨, 아 이걸 어떻게 찾아가냐? 위에 있는 게 용추사고 밑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거고요. 이것만 주면 되나? 이건 선물. 선물 또 뭐 있어? 선물은 저 닭 두 마리. 아 나 진짜 닭을 왜 줘? 여기서 용추사는 걸어 5시간 반 정도면 될 거야. 5시간 반? 장난감? 살면서 5시간을 안 걸어본 사람인데? 얘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 닭은 누구한테 줘? 돌아오시는 길에 안양교에 들어가서 주시면 돼. 아 가는 길에 그럼 얘를 먼저 주면 되지. 얘는 다 만에 유치사에 가서 서찰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녕. 이름이 누렁이라 그러거든요? 누렁아. 아 나 못하겠다. 어떻게 빨리 하셔야 돼요. 필요도 있어요. 일단 그거 대나무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못 들어가, 나 못 들어가. 들어갔다 죽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겠네. 나 날 새겠다. 그러니까. 자, 오로야. 가만히 있어. 살짝 묶어놓고. 자. 해치지 마, 괜찮아. 그렇게, 그렇게 하고. 괜찮다, 오로야. 자, 오로야. 오로야, 가만히 있어. 나 진짜 미치겠다. 나 이런 거랑 진짜 못하는 사람이야, 나 정말 이런 거. 아, 빨래 하고 싶어. 아니, 우물가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지게는 또 어디 있고. 이게 집집마다 뭐, 원래 옛날에. 어, 어 있네, 있네. 여기 우물가 있네. 여기 보자, 보자, 보자. 야, 여기 물이 없잖아. 물이 말랐는데. 이걸 어떻게 부어? 잠깐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물이 없는 그 양반집들은 마을 공동 우물터가 있대요. 공동 우물터요? 네. 지게는 저 왼쪽 편에 있고요. 네, 지게는 이걸로 하면 되는데. 한 마리는 왼쪽 게 보라가리입니다. 아, 요거요? 네. 이거요? 야, 이걸 언제 채우냐, 이걸로. 아, 이거, 이것도 무거워. 아, 물통이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진짜. 와, 이거. 불담사리? 제가 나는 취비. 취비는 땔감을 구해와서 장작을 패고 불담사리는 부싯돌을 이용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도록 하여라. 땔감은 땔감은 어디로 가요? 구하러. 너는 뭐야? 저는 야 부인이 아니야 너? 약간 보여. 불씨를 담당하는 노비. 불씨 불을 피우면 되겠네요. 불씨돌로. 네. 일단 가시죠. 그럼 일단 빨리 해서 걔는 또 마담한테 마담이 마담한테 피 안 맞으니까. 프랑스. 알았어. 야 잘하고 있어. 빨리 피워. 아, 다 피워놓을게요. 알지? 개떡이 화이팅. 어. 야 그 당시에 화이팅이 어디냐. 막 힘내라고 해야지. 야 이거 가요. 이걸로 피우는 거예요? 부싯돌과 부싯깃을 함께 쥐고 세 조각으로 부딪혀 불꽃을 일으킨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어우 발이야. 밥 제대로 안 하면 또 뺨 맞을 거 아니에요. 하루가 길어지겠구만 이거. 야. 이거 내 등어리 찍을 것 같은데. 오 제발. 야 저지랄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
시체로 배송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이건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는 굿찜이 있습니다. 굿찜? 네. 걸어가는 길에 이제 필요한 물건들 다 여기 들어있어. 아니 시골 메고 어떻게 굿찜을 또 매? 아유, 가만히 있어. 씨. 살면서 자식 새끼도 한번 못 얻어보고 어머니 아버지도 한번 안 얻어줬는데 닭 새끼를 두 마리를 얻고 가네. 어 여기 있네. 찾았다. 말뚝 부어. 야, 너 들고 갈 수 있어, 저거? 어? 야, 일단 채워. 여기 있어, 여기. 야, 이거 못 들어, 이거. 한번 들어보고 해, 야. 이거. 해봐, 한번. 이렇게 끊어진다. 오야, 이거 씨. 맞아요 이거? 진짜 안경이라도 좀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쩌냐 이거. 아 이거 개떡이 형이 뭐라 할 텐데. 하, 이거 뭐 어어 좋다. 어 이거 좋다 이거. 어 에이 시간에 일단은 양이 좀 많아 보여 좋을 것 같아. 어우 이 정도 가져가면 이제 많이 좋아하시겠죠. 양이 많아 보이니까 됐어. 이 정도만 해.